가봅시다. 4강입니다. 시간 관계상 게이트웨이는 넘어갈게요. 요거 우리 저 마더텅에서도 한번 했던 거기도 하고, 혹시 잘 이해가 안 가면 요건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하세요. 질문을 요새 안 하더라. 다들 피곤해서 그런가? 와서 질문하세요.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자, 1번 갑니다. 바로 갑니다. 엑서사이즈로. 자, 요지로 적절한 것이죠, 이제부터. 자, 볼까요? assumption, 가정이죠. 그죠? assume의 명사형. consumer society, 소비사회, 소비자사회. a majority of, 그죠? 대다수의 이란 뜻이고, genuine 하면 진짜의, 진정한, 진품의 이란 말. well-being, 행복, 복지. shelter, 주거지, 피난처. 그죠? 그 다음, unprecedented, 이거 내가 몇 번 설명했던 거죠? 전례를 가지지 않은, 그러니까 전례가 없는. abundance, abundance에 나온 말이에요. abundant의 명사형이죠. 풍족, 풍요. unparalleled, paralleled 하면 평행한 이 말이야. 근데 언이부터니까 평행하지 않은, 평행하다는 얘기는 뭔가 비교할 게가 있는 거야. 같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으니까. 근데 unparalleled는 평행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비할 데 없는, 비교할 게 없는 이 말이에요. emerge, 나타나다, 등장하다, 부상하다. per capita income 하면 1인당 소득. triple, 3배가 되다. double은 2배가 되다. 이거 갑니다. 요지 빠르게 갈게요. 또 키가 나왔네요. 핵심 가설이래요. 소비사회의 핵심 가설은요, 아이디어였습니다. 어떠한 생각, 어떠한 개념. 돈이 행복을 구입한다, 돈이 행복을 산다. 역사적으로요, 좋은 근거, 훌륭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요. 이러한 가설에 대해 지난 몇 세대까지만 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와 밀접하게 subsistence, 최저생계. 이거 나올걸? 나오네. 그죠? 최저 수준의 이 생계에 가깝게 살아왔어요. 지난 몇 세대까지만 해도. 그리고 이러한 증가, 뭐, 소득의 증가가요, 진정한 증가세를 가져왔는데요. 물질적 행복에 대한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 집, 주거지, 건강, 그죠? 의료와 같은. 이러한 것이 더 많은 행복을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그래, 이 말은 맞아. 돈이 행복을 산 것까지는, 여기까지는 맞아. 소득이 늘어나서 많이 행복해졌어.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하지만, 수많은 개발된 나라니까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에서 물질적 행복의 수준은 그 이상으로 옮겨갔대요. 최저 생계를 뛰어넘어서 기존에 전례 없었던 풍요 수준까지 가버렸습니다. 이제 최저 생계를 뛰어넘어서 물질적 풍요까지 도달했어요. 선진국들은요, 몇몇 세대들을 가져왔는데 비할 데 없는, 어디 견줄 데 없는 물질적 번성한 몇 세대를 가져왔어. 2, 3세대, 4세대까지 잘 살아왔어요. 그리고 분명한 이해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점점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돈이, does, 긍정문이니까 강조의 조동사겠죠. 많은 돈이, 더 많은 돈이 정말로 더 많은 행복을 갖다 줘. 오케이? 그런데 언제? 우리가 아주 낮은 소득 수준일 때만. 단서가 붙었어요. 낮은 소득 수준일 때만. 하지만, 또 하지만이에요. 전 세계적 평균으로서 1인당 개인 소득이, 자, 13,000, 연간 13,000불의 범위에 도달했을 때, 13,000이면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500만 원? 개인당 연간 소득이 1,500만 원 정도에, 뭐 1,600 정도 되겠네, 도달했을 때 추가적인 수입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거의
더해주는 게 거의 없었어. 추가해주는 게 거의 없었어요. 어디에다? 행복에다가. 그래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영어 선생님은 때로는 수학 선생님도 돼야 되고, 그죠? X축이 인컴입니다. Y축이 happiness, 행복이에요. 어디까지는 상승했어요? 15,000불까지는 상승했어. 그지? 그런데 거기에 뛰어넘어서 추가적인 수익이 생겨도 가져다 주는 행복은 거의 없었어. 이해가? 선생님이 예전에 시사 교양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TV에서인가 유튜브에서인가. 거기서도요, 실제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통계학자들이 돈과 행복 간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을 해준 걸 선생님 봤거든. 이것과는 관련은 있지만 그냥 새겨듣지는 마. 거기서는 여러분은 돈 얼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사람들이 돈이 더 많으면 the more money we have, the happier we become이 될 것 같죠? 더 많은 돈을 가질수록 더 많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실제로 평균을 내봤어. 사람들의 응답치를. 어떤 사람은 2억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어떤 사람은 1,000억 있어야 돼요. 저요? 한 2조도 부족해요. 막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평균치를 냈더니 요것과 비슷한 그래프를 그렸거든요. 이게 얼마였는 줄 알아? 전 세계 평균 20억이었어. 20억. 그러니까 사람들이 20억을 뛰어넘는 돈에 대한 가치는 크게 와닿지도 않고, 그 이상으로 돈이 많아봤자 행복이 더 늘어나지도 않았대. 요건 이제 상식적으로 선생님이 봤던 시상교양 강의에서 들은 내용이고 거의 일치하죠. 그죠? 이건 총재산이었고 얘는 연간 소득. 그지? 자, 여기서 주제는 나왔어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돈과 행복은, 수입과 행복은 더 이상 무관해진다. 그치? 이게 주제. 맞아? 맞아요?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이거 볼 필요 없고 이거 봐도 돼. 이거 봐.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 순간부터는 소득의 증가와 행복의 증가는 무관해진다. 맞아? 선생님 말? 맞잖아. 자, 가봐. 다른 요소들, 돈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이에요. 개인의 자유나 의미 깊은 일, 그리고 사회적 관용 등이,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훨씬 많이 행복감을 추가했대요. 종종 2배 또는 3배 수입의 개발, 아니 선진국에서의 수익의 2배, 3배가 전혀 이끌지 못했습니다. 증가세를, 뭐에 있어서 인식되어지는 행복, 복지의 증가를 이끌어내지 못했어. 됐죠? 맞죠? 어느 수준 도달하면? 3번이 그대로 나왔네. 선생님 얘기하는 거예요.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과 행복의 증가는 비례하지 않는다. 또는 뭐라고 했어 선생님 아까? 소득과 행복은 무관해진다. 그치? 같은 말이잖아. 됐죠? 유익한 지문이네. 알아둬야 돼. 선생님한테 만약에 이때 설문조사를 의뢰했다면, 평균이 세계, 전 세계 인구의 평균이 20억이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은 20억은 아니고, 선생님은 한 1,700억? 이것도 뭐 푼돈이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죠? 왜 1,700 정도가 필요하냐면, 선생님 욕심 많은 사람 아니에요. 선생님은. 한 100억은 선생님하고 선생님 와이프, 집 한 채 사고, 신불당에다. 딱 아파트 하나 사고, 그 다음 한 85억, 뭐 한 8, 90억 남을 거 아니야? 아파트 한 채 사면 건물 딱 두 개 딱 사고, 에? 딱 관리 이제 돼가지고 늙어서도 머리 다 벗겨지고 흰머리 숭숭해도 벤츠 딱 끌고 와가지고 관리비가 밀렸어. 이렇게 살면서 1,600억 남잖아. 선생님은 자녀가 넷이잖아. 애들 400억씩 딱 띄워주는 거야. 그리고 야, 니네들은 공부하지 마. 지금부터 아빠한테 건물 관리인으로서 월세 밀린 애들 대처하는 법 1강 막 해가지고 이거 배워라. 아빠 따라다니면서
관리, 건물 관리하는 법 배워. 이럴 것 같아. 근데 그게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네, 행복한 삶이에요. 저한테는 밤마다 소고기 촤악, 툭불 막 뜯으면서 딱, 어? 주말 되면 관리인한테 딱 건물 관리 맡겨놓고 주말에 막 2박 3일로 촤악 휴양지 갔다가, 어? 딱 썬베드에 탁 앉아가지고, 가족과 함께, 그렇게만 되면 좋겠다. 선생님이 엊그제 꿈을 꿨는데, 온몸에, 아니, 꿈에서는 선생님이 학교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에 영어 선생님으로 부임을 한 거야. 선생님은 참고로 교육학만 이수하면 되는데 교육학 이수 안 해서 교원 자격증은 없어요. 그래서 물론 교원 자격증 있어도 임용고시 볼 생각도 없지만, 근데 중학교로, 아 고등학교 시골 고등학교로 부임을 해갔는데 교실 한 끝을 꿈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 내가 살만한 기숙사 방처럼 방으로 개조해 놨더라고. 원룸처럼 교실 맨 끝에 있는 교실을. 그래서 나보고 살으래 거기. 거기 싱크대도 있고 가구도 있고 그냥 TV도 있고 다 좋아. 원룸하고 다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 화장실이 밖으로 나가야 돼. 나갔는데 밖 꿈에서 푸세식이야. 그래가지고 막 조심해서 싼다고 했는데 막 꿈에서 막 와이셔츠, 흰색 와이셔츠에 정장 입고 있었는데 일어나니까 흰색 와이셔츠 온 전신이 막 똥이 덕지덕지 묻어가지고 으으으 막 이러면서 잠을 깼는데 우리 마누라한테 아 나 똥이 이렇게 이러고 꿈꿨다 그랬더니 그게 엄청 또 길몽이라고 그러대. 똥이 나오면 좋은 꿈이래요. 재물이나 운수 뭐 대기란 운을 좋은 운을 의미한대 똥이. 그래서 아 그런가 아니면 그때 자기 전에 배가 좀 많이 아팠었거든. 그래서 배탈이 나는 꿈을 꾸지 않았나. 옛날에 스님이 20대 때 술을 막 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일 거예요. 와, 술을 거하게 먹고 엄청 취한 상태로 친구 자취방에서 잠들었어. 근데 꿈을 꿨는데 막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 한가운데서 내가 가다가 지쳐가지고 막 기어서 가고 있는 거야. 저 오아시스가 보여. 막 태양이 장렬하고 너무 뜨거워. 아, 근데 지쳐가지고 막 기어서 오아시스까지 막 가는 꿈을 꿨거든. 막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너무 목마르고 너무 뜨거워 죽겠다 이러면서 눈을 딱 떴더니 진짜로 기어가고 있어. 방바닥을, 친구 자취방 방바닥을 이렇게 이불 위를 막 이렇게 기어가고 있는 거야. 딱 일어나 봤더니 친구 새끼가 술이 취해가지고 보일러를 36도로 해놔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꿈에서 막 사막을 막 그런 꿈 꿨거든.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Weird 아니에요. 요거 아닙니다. 이상한, 기이한 이거 아니에요. Wired입니다. Wired는 철사로 묶어진 연결된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내 몸에 철사로 연결되냐. 그래서 타고난, 태생은 이 뜻입니다. Urban, 도시의. Constantly는 Constant의 부사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Attraction, 끌어당기는 것. 끌림, 매력. Gain, 이익, 이득 얻는 것. By a factor of 하면 몇 배로, 뭐뭐의 배수로 이 말이에요. Inbuilt는 안에 지어진이니까 우리 빌트인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쵸? 붙박이식으로. 그래서 내재된 붙박이의 메커니즘, 기재. Priority, 우선순위. Detect, 탐지하다, 감지하다. Predator, 포식자. In a fraction of a second. Fraction은 부분, 조각이죠, 조각. 그치? 1초에 몇 분, 요 일부니까 순식간에, 1초도 안 돼서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갑니다. Acknowledge, 인지하다, 인정하다도 되고요. Privilege, 특권, 또는 동사로 쓰이면 특권을 부여하다. Tendency, 추세, 경향, 성향. Other, overweight, 무게가 overhead, 뭐보다 더 무게 나가다인데 뭐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도 됩니다. 지나치게 너무 중시하다. Overestimate, 너무나 평가하다죠. 과대평가하다죠. Rotary, 저번에 나왔죠. 복권. 자, 우리는요 타고났습니다. 더 많이 뭐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타고났어요. On the savannah, 사바나 지역.
열대우림 사바나 지역에서의 생존에 대한 몸부림을 타고났어요. 더 많이 타고났어요. 뭐보다? 그래서 대니 나왔죠. 도시 삶에 대한 생존 몸부림보다. 오케이? 우리는 도시의 생활이 아니라 열대우림 사바나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한 요걸 타고났어요. 그 결과 상황이요 계속해서 평가됩니다. 좋은지 또는 나쁜지로. 그래서요 피난, 대피를 요구하거나 또는 접근을 승인하죠.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것은 의미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손실에 대한 혐오, 잃기 싫어하는 것, 뭔가 손해보기 싫어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더 크다고, 뭐보다 우리의 이익에 대한 끌림보다 손실보기 싫어하는 게 더 커. 두 배만큼이나. 오케이? 비슷한 예문이 옛날에 모의고사에 나왔거든요. 5,000원, 너 5,000원을, 그러니까 5,000원짜리 머그컵하고 초코바가 있었어. 그래서 마음대로 가져가. 둘 다 5,000원이야, 학생들. 그래서 A그룹은 초코바, B그룹은 머그잔을 가져갔거든. 바꿀래? 했더니 안 바꾼대. 가격 똑같은데. 왜? 똑같은 5,000원이지만 내 거 5,000원을 잃는 게 손실이 더 큰, 손실감이 큰 거야. 이해가요? 5,000원에 대한 이익에 대한 느낌보다 똑같은 5,000원에 대한 상실감, 손실 보는 게 더 커서 바꾸려는 애들이 없었어.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뭐 손실을 더 크게 느낀다 이 말이야. 알았지? 두 배만큼. 우리는요 내재된 메커니즘, 기재가 있어요. 뭐 우선순위를 매겨 나쁜 소식에다가, 그러니까 손실, 나쁜 거에 더 중요시하는 내 안에 있는 메커니즘이 있대요. 우리 두뇌는요 설정돼 있습니다. 탐지하도록, 포식자를 탐지하도록, 1초도 안 돼서 순식간에 포식자를 탐지하도록. 근데 이것은 훨씬 더 빠른 거죠. 뇌의 일부, 어떤 뇌의 일부, 누군가 하나가 보여졌다라는 걸 인지하는, 즉 포식자 하나가 보였다라는 걸 인지하는 뇌의 일부보다 훨씬 더 빠르대요, 탐지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행동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행동하고 있다는 걸 알기도 전에,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위협은요 특권이 부여되었습니다. 뭐보다도 기회, 즉 위협, 협박, 위기가 기회보다 더 우선합니다 이 말이에요. 카니만이 요렇게 말합니다. 이것은요 여기까지 괜찮죠? 어려운 어음이 없으니까. 이것은 이 자연스러운 경향은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중요시한다는 거, 뭐 있을 법하지 않은 사건들을, 예를 들어서 뭐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잡혀 휩싸인다든가와 같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있을 법하지 않은 일들을 너무 중요하게 여긴대요. 그것은 또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요. 과대평가하도록. 요거죠. Chances of ING는 확률이야, 가능성. 우리가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을 과대평가하도록 이끕니다. 즉 무슨 말이야? 인간은 태생적으로 위협, 나쁜 소식을 빠르게 감지하는 능력을 타고났어.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실제 사실보다 있을 법하지 않은 일에 더 민감하고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더 과중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아니죠, 전혀. 그죠? 반감을 느낀다 아니고요. 예기치 못한 이거 전혀 말도 언급도 안 됐고요. 손익계산 아니죠. 이익과 손실에 대한 판단 기준도 아니고요. 그렇죠. 기회보다, 요거보다 위협과 예상밖의 상황, 즉 있을 법하지 않은 일에 우선순위, 특권을 부여한다라고 했으니까. 그지? 정답은 5번이 되겠네. 할만하네요. 아직까지는. 하여튼 그래서 스님 똥꿈꾼 후로 어제 우리 애들 꼬맹이들 데리고 저 원성천 일대를 좀 산책하면서, 원성천 일대 또 막국수집이랑 뭐 짜장면집도 있고 그렇거든. 나중에 여러분들 저 날씨 좋을 때 부모님이랑 원성천인데 한번 쭉 걸어서 산책. 우리는 이제 스님은 사는 집이 원성동이다 보니까 날씨 좋을 때는 가끔씩 산책 한번 가는데, 가가지고 산책하면서 오는 길에
선생님 진짜 이거 선생님의 인생의 모토는 뭐다? 제로섬이라고 그랬지? 선생님은 일확천금이나 요행을 바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주식이나 복권, 노름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왠지 느낌이 좋아서 복권 두 장 샀습니다. 거금 만 원을 들여서. 만약에 선생님이 다음 주에 출근 안 한다 그러면 이 사람 됐구나 이렇게 알아두세요. 새로운 영혼 선생님이 나왔다 그럼 됐네 됐어 이렇게 알아두세요. 알겠죠? 아 근데 너무 푼 돈인가? 16억이면 일해야 되나? 일해야겠네. 아파트 하나 사고 이제 16억밖에 안 돼. 뭐 제세공과금 세금 내고 나면 10억 남는데 아파트도 좀 좋은 로얄층은 못 사겠네. 네? 그럼 그냥 이 쌍용동이나 인근에 한 5억짜리 하나 사고 건물을 못 사면 건물의 한 층을 사버려야겠나? 수업은 해야 되네 어차피. 그런 일은 없겠네요. 아이씨 복권을 좀 많이 사놓을걸. 자 갑니다. 근데 안 될 거야. 선생님 지금까지 된 적이 없어. 씨. 복권 뭐 이런 거 진짜 안 돼. 근데 선생님은 의외로 잘 되는 게 뭔지 알아? 라디오 사연 퀴즈 라디오 퀴즈 이런 거 있지? 엄청 당첨 잘 돼. 사연 보내거나 퀴즈 정답 응모하면. 그리고 지금까지 선생님은 막 한 5년 동안 당첨 한 8번 된 것 같아. 2플러스 한우 세트도 당첨됐고 자동차용품 뭐 가족사진 촬영권 영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여행권 리조트 이용권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당첨됐어. 불스원샷 이런 거 이런 것도 많이 당첨돼. 신기하게 그런 거 당첨 잘 되고 경품 이런 거 좀 잘 돼. 근데 복권 운은 없어요. 자, in so far as 그냥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as far as, so far as 하고 똑같아요. 뭐뭐 하는 한 specific 특정한 responsibility입니다. 부사예요. 책임감 있게. 그다음 fulfill 가득 채우다죠.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existence existence의 명사죠. 존재. loving 사랑하는 그러니까 애정어린. dedication dedicated의 명사. 전념, 몰두, 헌신, confine이 국한하다, 한정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뭐뭐에다가 국한시키다, 한정시키다, 제한하다 이 말입니다. experiment 실험, symphony 교향곡, bar는 음악에서 말하는 bar는 한 마디. resound은 소리가 울려 퍼지다 이렇게 여기저기 튕겨서 resound 울려 퍼지다 다시 소리 나다니까. shiver 우리 배운 거죠? shiver 하면서 떨다, 그지? 선생님 말해줬지? spine 척추, 척수, 등골입니다. declare 큰 소리로 소리내 선언하다인데 뭐뭐라고 뭐 말하다, 엄명하다, 선언하다. worth it 하면 뭐뭐만큼 그것만큼의 가치 또는 자격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3번 가봅니다. 자, 오직 뭐뭐만을 통해서가 아니다. 우리의 행동만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때 강조용법인가요? 강조용법으로 봐야겠네. 우리가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다. 뭐 하는 한 우리가 인생의 특정한 질문에 책임감 있게 대답할 수 있는 한 우리는요 수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요. 뭐 존재의 요구 뭐 활동적인 행위자로서뿐만 아니라 뭐로서까지 애정어린 인류로서 인간으로서의 우리 존재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굳이 행동을 통해서 안 해도 삶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의미 깊은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애정어린 헌신 뭐에 대한 헌신? 아름답고 위대하고 좋은 것들에 대한 전념, 몰두. 우리는 아마 설명해야 할까? 내가 설명해야 될까? 굳이 당신에게 어떤 이러한 hackneyed 진부한, 그죠? 날가 빠진 이런 날가 빠진 미사요구를 가지고 아이 뭐 진부한 말들 가지고 굳이 설명해야 돼? 어떻게 그리고 왜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게 인생을 의미 깊게 만드는지 굳이 설명해야 돼? 뻔한 말 가지고 설명 안 해도 되잖아. 나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아도 아름답고 훌륭한 것 좋은 것에 애정어리게 전념하는 것도 인생을 의미 깊게 인생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야기야. 자
나 차라리 뭐 하겠어? 선호할 거야. 내 자신을 이 다음에 나오는 생각 실험, 사고 실험에 딱 요 정도만 한번 국한해 볼게. 상상해 봐. 네가 지금 콘서트 홀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봐. 그리고 네가 가장 좋아하는 교향곡을 듣고 있어. 그리고 네가 가장 좋아하는 그 교향곡의 그 마디가 딱 울려 퍼지고 있어. 네 귀 속에서. 그럼 너는 너무 감동받아 버려. 그 음악에 so that이죠. So that. 너무 감동받아서 그 음악이 너에게 너의 척추, 등골을 떨게 만들어 버려. 등골을 타고 떨어 막 전율이 등골을 타고 내려와.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 상상해 봐. 그게 가능하다는 걸. 누군가가 너에게 이 바로 이 순간에 너의 인생이 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본다는 걸. 이게 가능할 수도 있잖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뭐 여러분 굳이 교향곡 아니어도 돼요. 정말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나 가수 공연에 가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에 결정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후렴구가 막 나와서 전율이 온몸을 타고 오르는데 이때 내 옆에 있는 친구나 아니면 이상한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지금 네 삶 가치가 있어? 의미 있어?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나는 아마 난 믿어. 너 분명히 내 말에 동의할걸. 만약에 내가 이러한 경우 이 지금 이 멋진 교향곡을 듣고 뭐 멋진 아이돌 가수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이 순간 너 한 가지 대답을 해줄 거라고. 오직 한 가지 대답. 그게 뭐예요? 그리고 그 대답은 아마 이것처럼 대답이 흘러가겠지. 이야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다. 뭐만큼의? To have lived for this moment. 오로지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을 살아 위해서 살았다고 해도 그 정도 가치는 있겠다. 야 내가 진짜 이 전율을 느끼는 이 순간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해도 나 이 정도 살아온 만큼의 가치가 느껴진다 라고 너 말할 수 있을걸? 지지 뭔 말이야? 굳이 행위와 행동을 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위대한 것을 통해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뭐야? 예술이나 아름다움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답니다. 5번. 그죠? 5번이죠. 맞죠? 자, 요렇게. 이 유형은 좀 쉽죠, 여러분. 4강은 왜? 보기가 한글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3번 쭉쭉 갑시다. 어? 4번이네요? 벌써? 오, 많이 왔네. 끝났네, 그럼 여기까지 하면 entirely, 완전히, 전적으로 rational이에요, national 하면 형용사, 합리적인, 이성적인이고 선생님, 요거 얘기해 줬죠? rational 발음이 다르고 이가 하나 추가되어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합리적 근거라는 명사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괄호를 거꾸로 쳤네. 합리적 근거라는 명사. 세 번째 hypothesis 가설. crucial experiment 중요한 중대한 실험. generalize가 일반화하다고 ation이니까 generalization 일반화. colleague 동료. innocent 순수한 순박한 순진한. brilliant 대단한 훌륭한 뛰어난. inspiration inspire의 명사죠. 영감. line of attack입니다. 대처 방안. 원래는 공격 라인인데 그냥 대처 방안. execution, execute의 명사죠. 실행, 집행 또는 처형, 그죠? formulation, 아까 나왔었죠. 그죠? 이게 표현 방식이었잖아,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 동사니까 표현하다 또는 공식화하다. 됐죠? 갑니다. 요지, 마지막입니다. 자, 연구의 과정은요, 종종 완전히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툭 던져놨어. 연구의 절차 과정이 꼭 합리적인 것만 아니야.
이러한 고전적 전형적인 응용 적용이죠. 과학 방법의 과학적 방법의 고전적 전형적인 적용에 있어서 연구자는요 뭐 하기로 되어 있어요? 뭐 해야만 합니까? 가설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세워야 돼. 가설을 먼저 세우고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실험을 설계해야 돼요.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만약 가설이 버텨낸다면, 이 실험을 버텨낸다면, 뭐 통과한다면, 이 일반화가 이제는 argue for부터 알아야 되죠. 그죠? 뭐뭐에 찬성 지지하답니다. 전체 for 때문에 요 말이 생기는 거예요. argue는 주장하다, 소리 높이다잖아요. argue against 또는 찬성하는 말을 하다 해도 돼요. argue against는 뭐뭐에 대해 반대로 말하, 반대를 말하다, 반대하다 말이고. 자, 그랬더니,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이 실험을 통해 가설이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버텨내면, 이제 일반화가 찬성을 얻습니다. 지지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진보, 발전이 어디에 있어서의 발전? 이해에 있어서의 발전이, 이해의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가설은 애초에 과연 그 가설은 어디서 왔을까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조금 와닿지 못할 텐데, 일반적으로 연구자가 과학적 방법으로 이렇게 합리적 과정으로 이 과학적 방법을 적용해서 연구를 진행하면 가설을 세워, 그 다음 실험을 통해 검증을 하고 일반화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과정과 이 과정은 알겠어. 그럼 애초에 처음에 가설을 만들어낸 것, 이 가설은 어디서부터 온 거야? 뭐에서 생겨난 거야? 이 말이야. 그래, 요 단계는 이해하겠는데, 요거 얘는 어디서, 무에서 창조된 거야? 이 말이죠. 나는 동료를 가지고 있는데, 동료가 있어요. 어떤 동료? 그가 가장 좋아하는 질문이 왜 이건 왜 그렇지? 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 순진한 질문이 아주 훌륭한 연구 프로젝트를 낳는 걸 봐왔습니다. Quite a few. 이걸 막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Quite a few, not a few, 다 many입니다, many. 많은 이런 뜻이에요. 훌륭한 연구 프로젝트를 나온 거 어디? 꽤 많은 사례에서. 연구는요 혼합물입니다. 믹스처, 혼합이에요. 짬뽕한 거예요. 뭐? 영감과, 괄호 잠깐 놔둘게요. 영감과 뭘 짬뽕한 거냐면 합리적 사고를 짬뽕한 게 바로 뭐다? 리서치예요. 이게 뭘까 그럼? 가설은? 여기에 나온 말로 하면? 연구란 영감, inspiration과 합리적 사고, rational thinking의 mixture, 혼합물이라고 그랬잖아. 가설이 뭐야? 영감일 거 아니야, 영감. inspiration일 거 아니에요. 이해가요? 자, 근데 그 영감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야? 가설에 막 나오잖아. 가설을 만들어내는 거. 오케이? 그 다음 뮤즈 오버는 골똘히 생각하다, 심사숙고하답니다. 그 이상하고 놀라운 것을 심사숙고하는 것. 그 다음 대처 방안을 발견하는 거죠. 어려운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발견하는 것, 찾아내는 것과 이게 영감이고, 합리적 사고는 설계와 중요한 실험에 대한 실행, 그리고 결과의 분석, 뭐의 관점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이론의 관점에서 그 결과를 분석하는 거, 이게 바로 합리적 사고 과정이고, 이 두 개를 짬뽕해 놓은 게
리서치다. 대부분의 책들이요, 연구 방법론에 대한 대부분의 책들과, 아 여기까지네요. 그리고 실험 설계에 대한 대부분의 책들은, 물론 그 책들이 수백 권이 있는데요, 이 책들은 전부 다 관련이 있어요. 연관돼 있습니다. 합리적인 부분과 연관돼 있고요. 하지만 그리고 fail to,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실패하다가 아니고, 벌써 한 다섯 번째 나오잖아. fail to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어? 뭔마지? 못하다 라고 한다고 그랬어. 이 수백 권의 책들이 합리적인 부분과는 관계 있는데, 그런데 뭐 하지 못해요? 창의적 부분을 다루지는 못합니다. 됐죠? 잘 봐. 더 rational part야. 검증과 일반화, 합리적 사고니까. 그럼 영감, inspiration은, 가설을 세우는 이 영감은 무슨 파트야? 적어놨잖아 선생님이. 크리에이티브 파트겠죠. 그죠? 그럼 뭐야? 가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창의적 영역에서 온 거예요. 알았어요? 오케이? 됐어요? 자, 갑니다 그럼. 하지만 또 나왔죠? 또 나왔죠? 자, 뭐까지 나왔어요? Without 가정법 과거까지 나왔습니다. 뭐뭐가 없으면, 없다면 뭐뭐 할 텐데 란 말이에요. 이러한 창의적 파트 부분이 없다면 그 어떠한 실제적 연구, 실질적인 현실적 연구는, 어떠한 연구도 이루어지지 못할 텐데. 즉 창의적 파트가 있기 때문에 모든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리고 또 어떠한 새로운 통찰력도 획득되지 못할 텐데, 그리고 또 어떠한 새로운 이론도 공식화되지 못할 텐데. 즉 거꾸로 얘기하면 창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구 수행이 가능해진 거고,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새로운 통찰력이 얻어질 수 있는 거고, 새로운 이론도 공식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연구 검증에 있어서 가장, 연구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검증 일반화인 합리적 사고, the rational part라기보다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가설을 세울 수 있는 영감, inspiration, 그 부분은 바로 뭐다? creative part다. 창의적인 부분이다. 알겠죠? 연구 절차에서의 창의적 부분의 중요성, 이게 주제지. 선생님 말 맞지? 오늘 어때? 많이 안 어렵지? 어? 깔끔하게 딱 떨어지죠. 그래도 내용들이 어렵지 않았어요. 보기 봅시다.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중요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검증 전에 이루어진 2번도 관계없고요. 세 번째, 여기 나왔죠. 이게 나와, 아까 빨간색으로 칠한 거, 이게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 The creative part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지? 3번이에요. 연구에는 합리적 부분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부분도 필요하다. 정답은 3번. 됐죠? 할만하지, 오늘? 됐죠? 자, 이제 오늘 할만하고요. 다음 주도 5강 주장파. 할만해요. 훨씬 쉽습니다. 그죠? 한글복이잖아요. 그 다음 6강 주제 파악도 할만해요. 아직까지 우리 할만한 영역이 계속 되니까 피곤하더라도 조금만 더 힘내고 조금만 더 달려봅시다. 한 일주일 정도 우리가 2주죠? 2주 정도 꾸준히 하다 보면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고, 아마 조금 공을 들여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모의고사를 이만은 조금 뭐라 그럴까? 자세? 자세랄 것까지 없고 조금 그냥 뭐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되나? 임하는 태도? 임하는 뭐 마음가짐? 이게 조금 더 좀 덜 부담될 겁니다. 애썼고 우리 단어도 외워야 되고 각자 스님이 단어 요일들 개별적으로 말해줬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것도 있지만 스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 본다고 그랬어. 어? 워드마스터 보고 있으니까 요 수능특강 단어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볼게요. 모아서 이번에 볼 거는 1강부터 4강 오늘 수업 나간 1강부터 4강까지입니다. 목요일 날. 아 목요일이 아닌가? 수요일 날. 수요일 날. 그치? 수요일에. 에? 뭐 화목에는 워드마스터 보니까 수요일에 봅니다. 알았죠? 시험 보기 우리 수업 하기 전에 8시 한 반쯤에 볼 거야. 8시 반이나 9시쯤에 바로 시험 볼 겁니다. 그때 수능특강 1강에서 4강 다 겹쳐요. 많이.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배웠던 단어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됐습니다. 정리하시고 올라가세요.